사람들이 여러 쾌락의 종류가 있는데 그 쾌락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많은 쾌락을 주냐 하는 걸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죠. 무분별하게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대개 뭐냐면 에피큐리아는 나중에 그 정신적 쾌락. 그러니까 이걸 정신이라고 보지 않아. 이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도 결국은 다 그게 물질적 기초 위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적 쾌락이 훨씬 더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술을 엔조이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쾌락이 굉장히 수준 높은 쾌락이죠. 아, 그러기 때문에 쾌락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쾌락에서 에피큐리안들은 점점 고등한 쾌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테크닉을 많이 마스터한 사람들이지. If this goal is in some cases impossible because apparent pressure turns out to be painful event, they know how to minimize the pain.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냐라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배워야 돼. Some pains should be endured for the sake of future pleasures. 그래서 어떠한 고통은 미래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감내할 필요도 있다는 거야. 진짜 쾌락주의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방법도 배운다는 거야. 왜냐하면 고통을 감내해야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테크닉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certain pleasures apt to result in future pain should be rejected. 어떤 쾌락은 지금은 나한테 쾌락이지만 미래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을 때는 그런 쾌락은 지금 피해야죠. 그건 삼가해야죠.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때는 그 쾌락을 삼가할 줄 아는 것이 더 쾌락이야. 그러니까 쾌락 이론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뭐냐?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라는 거야. 심플하게 사는 거. 그래야 쾌락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고 이렇게 모든 거를 쾌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늘려가면 결국 불쾌, 고통에 빠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쾌락주의자는 뭐야? 검소하게 되는 거야. 가장 심플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쾌락주의의 본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life of simple pleasures, 그 다음에 뭐냐면 a rational life. 그러니까 이게 쾌락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쾌락주의자들은 뭐야? a rational life controlled by prudence. 신중함에 의해서 제어되는 합리적 삶을 선택하게 되죠. 진정한 쾌락자는 이거 중요한 거야. a rational life controlled by prudence. 프루던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신중한 거. 수렵 생활을 할 적에는 뭐야? 수렵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것을 뭐야? 당장 얻는 거죠. 오늘 와서 당장 수렵이 안 되면 뭐야? 굶어. 농경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짓는 건 엄청 괴로운 거야. 그러나 가을 이후에 수확을 거둔 후부터는 뭐야?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농경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쾌락을 제어하는 방법을 농경과 더불어 배우기 시작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virtue를 우리가 prudence라고 그래요. 히라버에서는. prudence죠.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할 줄 알고 항상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신중할 줄 아는 거. 프루던스라는 말이 히랍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큐리안들은 결국은 모든 개인이
intelligent decision. 아주 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guide, 인도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야. Based upon logical reasoning.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에피큐리, 쾌락주의자들은 결국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야. 쾌락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가 되고 로지컬해지는 거야. 논리적이 되는 거야. 논리적이지 않으면 쾌락주의자가 안 돼. 그거는 순간에 그런 거는 바보 같은 향락주의자들을 여러분들 지금 쾌락주의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순간적 그 향락주의를 여러분들 쾌락주의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도니즘, 에피큐리안이즘은 아주 철저한 래셔널리스트들입니다. 합리주의자들. 그래서 이렇게 되고 Despite the fact that the Democrat thought events are determined by the mechanistic activity of atoms. 그래서 이 세상은 물리적 법칙의 아톰, 아톰의 물리적 법칙에서 지배되고 결정된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 물리적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간은 아톰으로 구성됐고 아톰이 다시 해체되면은 끝이다. 거기에 무슨 영혼 얼어 빠질 영혼이 있고 영혼 불멸이냐? 그러한 인간의 영혼 불멸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인간을 공포를 줘온 게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근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부터 이 우주론에부터 제대로 데모크로티스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유물적으로 구성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현대 그 공산사회에서 공산주의에서도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전부 이 에피큐리안이스트 에피큐리안즘의 영향에서 그 공산사회에서는 전부 종교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일단 북한 사회도 그렇고 소련 사회도 그 종교를 배제했거든요. 그리고 저 누구지? 그 칼 마크스 자신이 유대인이라서 굉장한 종교적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유대인이면서 그 유물론적 철학을 구성하면서 가장 부정해야 될 건 바로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거든요. 유대 전통에 대해서 온 주이시 퀘스천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어떠한 커뮤니즘의 이론 속에도 이러한 형이상학은 수천 년의 이런 전통에서 내려온 거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실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야. 반드시 그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끊임없는 이제 문제죠.